가보도록 하자. 상용과 물과 얼음 나왔어요. 물의 상태 변화야. 물이 상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얼음이 녹는 까닭이 뭐냐. 지금 얼음이 녹는 거죠? 그죠? 이 얼음 여기서 물 똑똑, 그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죠. 아까워라. 자, 얼음을 손바닥 위에 놓고 관찰할 거예요. 느낌이 차가워요. 그리고 단단해요. 미끌미끌해요. 이런 거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크기가 작아져요.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또 얼음 주위에 뭐가 생겨요? 물이 생겨요. 아, 이런 걸 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다 뻔히 아는 건데요. 얼음이 녹는 모습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조금 작아지는데 헤어드라이어로 하면은 많이 작아지고요. 모양은 모서리가 뭉툭해져요. 모서리가 뭉툭해지는데 이걸 하면 둥근 모양이 돼요. 빨리 녹아서 그런가 봐, 그죠? 물이 조금 생기는데요. 요건 많이 생겨요. 요거는 조금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네요. 그죠? 맞아요? 얼음이 녹는 까닭은 손바닥의 열 때문에, 헤어드라이어의 더운 바람 때문에, 그죠?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서, 그죠? 이런 거,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서. 자, 그 다음에 얼음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서 녹아요. 그죠? 요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얼음이 녹는 경우에는 냉동실에서 꺼내면 녹죠. 봄이 되면 녹죠. 고드름이나 얼음 과자가 녹죠. 자, 물이 얼 때의 무게랑 부피를 볼게요. 무게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물이 얼면 부피가 어때요? 증가하죠? 우리 가걸음 할 때 보면 물을 가득 넣나 우리? 아니죠. 조금 남기고 넣죠. 그죠? 냉동실에다 가걸음 만들 때, 그지? 맞아요. 부피가 증가해요. 물에서 얼음이 되면 증가해요. 원래는요, 다른 것들은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요렇게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 요쪽으로 갈 때는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원래는 부피가 줄어들어요. 원래는 기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들죠. 그죠? 많이 줄어요. 액체가 고체가 돼도 많이 줄어야 되는데 물만 반대예요. 물만 기체, 고체, 액체 순서예요. 부피가 얼음이란 게 좀 이상한, 얼음만 이상, 물만 이상한 거야. 정상이 아닌 거야. 한마디로 알았지? 물은 정상이 아니구나. 자, 얼음이 녹을 때 무게랑 부피 변화 볼게요. 얼음이 녹기 전에 무게랑 부피를 측정하고요. 얼음이 녹은 후에도 무게와 부피를 측정할 거예요. 무게는 변하지 않아요. 부피는 줄어들어요. 얼음 과자가 얼면서 늘어났던 부피만큼 녹으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빈 공간이 생긴대요. 빈 공간. 물과 수증기 볼게요. 조금 아까는 물과 얼음을 봤어요. 이번엔 물과 수증기를 볼까요? 비커 두 개에다가 물을 넣고 한쪽에는 비닐랩으로 덮어두고 물의 높이를 볼 거예요. 비닐랩을 덮은 거랑 안 덮은 거. 비커 안에 물방울이 맺혀 있겠지, 랩 때문에. 그지? 높이가 변화가 거의 없어요. 알았지? 맞아? 랩을 덮지 않으면 물방울이 맺히지도 않고 낮아져 있겠죠? 날아가서. 그죠? 날아가서. 원장님, 그 뭐야?
열대어를 기르는데요. 물이 계속 줄어요. 많이 줄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2리터는 줄을걸? 그거보다 더 줄을걸? 그거 다 날아가는 거지, 그지? 물고기가 다 먹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증발의 예를 볼게요. 젖은 빨래가 마르죠. 여기 나오네요. 수족관에 물이 줄죠. 또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죠. 이게 증발의 예예요. 논바닥이 갈라지는 건 뭐야? 거기 물이 있었는데 물이 다 날아가서 그제 갈라지는 거죠. 덮개를 하지 않은 비커에 물이 줄어든 까닭은 뭐예요? 이걸 쓸줄 알아야 되겠죠. 물이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요. 왜 줄어들었냐? 물이 증발하였다. 증발이라는 단어. 공기 중으로, 그죠? 날아갔다. 그지? 핵심 단어네요. 그죠? 이거 쓸줄 알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물이 끓을 때의 변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끓기 시작할 때가 있고 뭐가 있어요? 활발하게 끓을 때가 있어요. 우리 라면 끓일 때 많이 봤잖아, 그지? 어때요? 자, 일단은 되게 작은 공기방울이 어디에? 바닥하고 벽면에 붙어 있어. 그지? 점점 생겨, 그지? 맞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 바닥 쪽에서 그제 커다란 공기방울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보글보글보글 그러죠. 그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하얀색 김이 그제 하얀색 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는 이 하얀색 김도 있고 커다란 공기방울도 있고 맨 처음에는 작은 공기방울도 있고 그지? 요세 가지를 잘 표현하면 돼요. 물이 끓기 전하고 끓은 다음에 여기 그지? 표시해 놨네요. 여기 그지? 이만큼 없어졌네. 그지? 이만큼 없어졌네. 물이 끓으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물 높이가 낮아진 거예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여기에다가 비커 입구에 유리판을 대면 여기에다가 유리판을 이렇게 대. 이렇게 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된다고? 물방울이 맺혀요. 물방울이 맺혀요. 수증기의 응결 볼게요. 세 번째. 차가운 주스가 든컵 표면을 볼 거예요. 컵 표면을 볼 거예요. 뭐가 맺혀요? 물방울이 맺혀요. 물방울. 어디에서 온 물방울이야?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야? 아니야. 그냥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뭘로? 물로 바뀌어서 컵 표면에 붙은 거예요. 뭐라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해서 컵 표면에 달라붙은 거예요. 컵 표면에 생긴 액체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한 거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했다.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아까는 증발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에 반대겠네요. 그죠? 증발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고, 응결은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응결하여서 된 거예요. 컵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컵의 무게가 전보다 당연히 공기 중에 있던 게 붙은 거니까, 그지? 더 무거워지겠죠? 맞아요? 무거워져요. 생활 속에서 응결의 예를 볼게요. 냉장고에서 꺼낸 물병의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히죠. 뭐예요? 이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한 거죠. 응결하여 붙은 거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슬. 그
풀립에 그지 치는 거 있잖아. 그죠? 이슬이야.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책 하나 펴. 됐어다. 손으로 잡았을 때의 느낌이 차갑고 미끌미끌한 거. 름 쓰면 안 돼요. 얼이에요. 음이에요.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을 실온에 그대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 글자 녹는다. 얼때 무게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죠? 녹았을 때 녹기 전하고 비교해서 부피는 어때요? 녹기 전은 얼음이죠? 어? 맞아요? 이거는 녹았을 때는 뭐예요? 물이에요. 녹았을 때 얘가 기존이지. 물이 얼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부피가. 줄어들죠. 맞아요? 말이 되게 어렵죠, 지금. 그지? 요거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얼음이 녹은 거는 녹았을 때가 뭐예요? 물이죠? 물과 얼음을 비교해서 물가, 그지? 응? 은느니가, 그지? 응? 주어요. 물이 얼음과 비교해서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물이. 줄어든 거지? 맞아? 물이. 비커에 물을 담고 놓아두면 물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뭐라고 해야 돼요? 높다, 낮다죠. 낮다로 해야 되죠? 냉장고에서 꺼낸 물병의 표면에 맺힌 거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알았죠? 얼음이 녹는 가장 큰 까닭은 뭐예요? 그렇죠. 얼음이 가장 빨리 녹는 경우는 헤어드라이어 찾아야 되겠죠? 얼음이 녹을 때 바르게 관찰한 건 뭐죠? 얼음 모서리가 뭉툭해지죠? 이렇게 각얼음이었어, 각얼음이었어, 예를 들면. 그죠? 얘가 어떻게 돼? 아씨, 이건 그리기도 힘들다, 씨. 아, 이건 입체로 그리기.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좀 이렇게 해줘야 돼, 그지? 다, 그지? 뭉툭해져. 여기가 다 뭉툭해져, 그지? 공처럼, 그지? 맞아요. 모서리가 여기가, 그죠? 어? 뭉툭해져요. 그것은 바로 3번. 물이 냉각되어 얼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언다라고 하고, 물로 변하는 현상을 언다 녹는다. 그지? 저기 증발이 있으면 응결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얘는 뭐예요? 언다 녹는다. 그죠? 물이 얼기 전에 무게가 이따만큼이었어. 얼었을 때 무게는 변하지 않지요. 맞아요? 무게는 변하지 않아요. 물이 얼기 전하고 얼었을 때에 대한 설명은 뭘까요? 무게는 변화가 없죠. 부피는 얼었을 때 늘어나죠. 답은 3번이 좋겠죠. 그죠? 맞아요?
물이 얼었을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이 뭐냐? 태평이 뚱뚱해지는 건 부피가 증가해서 그렇죠. 그저 물을 가득 채운 유리병이 깨지는 것도 뭐예요? 부피가 증가해서 깨지는 거죠. 장독이 깨지는 것도 물이 얼어서 그제 부피가 증가해서 그런 거죠. 수도관이 터지는 것도 뭐예요? 시골에 그지 할머니네 집 수도관이 터지는 게 부피는 뭐라고 그래? 늘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야?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써주죠. 부피가 힘들어. 힘들어.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땡은 변하지 않고 무게가 안 변하죠? 무게는 변하지 않고 부피는 줄어들죠. 이거 뭐예요? 아까 랩을 덮은 거는 이렇게 다 랩을 덮은 거는 증발이 좀안 됐고, 그지? 이건 증발이 되는 거였죠. 뭐예요? 증발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맞죠? 랩으로 덮지 않은 비커의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늘 줄어든다. 물의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은 그죠? 늘어난다, 줄어난다, 뭐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젖은 빨래예요. 말라요. 어디로 갔어? 공기 중으로 날아. 물이 끓때 여기다 높이를 표시했나 보죠? 여기 까만 게 보이지, 그지? 맞아?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유리판을 대어 보면 어떻게 돼요? 응? 물방울은 뭐라 그래요? 맺힌다. 이렇게 쓰죠. 알았죠? 맺힌다. 계속 가열하면 물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라고 그랬어요. 높이는 높다, 낮다. 높이가 낮아진다. 높이에요.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이슬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공기 중. 얼음과 주스를 넣어 실온 컵에 얼음 주스야 지금 그지? 시원한 거야. 컵 표면에 생긴 액체는 뭐예요? 뭐 어렵게 생각해? 그거 물이잖아. 땀이야? 아니지, 그지? 물이지. 물이야, 물.